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첨점TV입니다. 오늘은 보안경인데요. 보통 안경 끼시는 분들이 보안경을 잘못 끼시잖아요. 왜냐면 안경을 복구하면 안 보이고, 안경을 끼고 보안경을 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보안경을 못 끼시는데, 오늘은 보안경 위에다가 덮어 씌울 수 있는 클립형 보안경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고려 플라스틱에서 나왔고요. 제가 모델명은 설명란에다가 남겨놓을 텐데, 클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아서 제낀 다음에 안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쓰시는 클립입니다. 그 다음에 쓰시다가 그냥 안경처럼 끼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제끼시면 돼요. 이렇게 제끼셔서 쓰시고 다시 보안경으로 쓰시고. 사실 이게 되게 특화되게 나온 게 아니라서 그냥 겸용 보안경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뭐 용접 보장경으로 쓰시든지, 아니면은 뭐 눈이 부시거나 할때 간단하게 선글라스 대용으로, 이제 현장에서요, 막 눈에 관한 그런 보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UV 차단이나 그런 거는 안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보호 안경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이에요. 클립형으로 되게 간단하게 나와서 금액이 한만 원에서 13,000원 정도 사이쯤 할 거예요. 이렇게 끼워놓고 제껴 쓰시고 놓고 쓰시고. 제가 안경을 안 껴서 저희 과장님께 모델을 좀 협찬받았습니다. 뒤에다가 착용 영상을 과장님이 제가 올릴 근처에 계실 것 거예요. 같은데. 아, 저기 계시네요. 과장님, 제가 안경을 안 껴서 요거 클립 보안경 좀 한번 껴주시면 안 될까요? 한번만 껴봐 주세요. 그래서 안경 끼시는 분들은 끼실 보안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끼는지 좀 보여주세요. 이게 벌어지네요. 이렇게 눌리면. 그렇죠. 네. 안경대에다가 받치는 거죠. 크기가 좀 어설픈가? 근데 어쩔 수가 없죠. 이게 안경 크게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. 다리에 좀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안경 그 코다리에 걸리는 것좀 같기도 하고. 모르겠다. 그거는 안경마다 또 다르니까요. 직접 보기에 다르서 네, 쓸까요? 써주세요. 네. 그냥 써서 제껴주시면 돼요. 네,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. 옆에서 좀 볼게요. 이렇게 일반 안경으로 또 쓰실 수가 있고, 이거를 덮으시면은 이제 다시 보안경이 되는 거죠. 네, 이렇게 간단하게 용접할 때 사용하시는 쓰나요? 거라서 용접용인가요? 용접 보조 안경 겸으로도 쓰고요. 네. 사실 이게 안경용 클립이라는 게 네. 크게 전문적으로 나오는 보안경이 아니라서 그냥 보통 싸게 일반 쓰시는, 차광용이네요. 이게 저 지금 조명이 눈좀 부신데요. 네.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런 감사합니다. 보안경을 제가 설명드렸고요. 이게 저도 알아봤는데 이 이상의 더 이상 다른 보안경은 크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안경 끼시는 분들은 만약에 눈에 튀는 거나 뭐 안경에 흠집 나는 걸 막으실 때 쓰시는 분들이기도 하고, 아니면 이거 말고 고무로 된 큼지막한 게 있는데 그것도 옆에가 눌려서 되게 아프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다른 거는 크게 찾지는 못했네요. 오늘은 이 보안경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